안녕하세요. 처음점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손이 좀 편한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이제 봄도 되고 기름을 쓸 일이 조금 많아졌습니다. 예전에는 보일러 때문에 기름을 썼다면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기름을 쓸 일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보통 기름 자발을 많이 쓰시잖아요.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이나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. 그렇다고 모터를 구매하시기도 그렇고 전기로 꼽아 쓰는 기름 펌프를 쓰자니 그 정도 양은 쓰지 않고 딱 그분들을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. 무슨 제품이냐면요. 이 제품인데요. 건전지로 작동되는 기름 자발합니다. 제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인데요. 이 건전지 D타입 두 개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, 이 제품은 8,000원 초중반대로 금액이 딱 접근 가능한 금액입니다. 내 손이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. 성능은 1분에 6리터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속 사용 시이 건전지 두 개로 3시간이 사용 가능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용을 할 시에 펌프가 터지는 게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건전지 두 개로 3시간이 사용 가능하니까 이 건전지 24개를 쓸 때까지는 이 제품이 버티단 얘기예요. 3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끄지 않고 건전지를 계속 갈아줬을 시에 24번 정도 건전지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써보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들고 와봤는데요. 나오는 유량을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.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의 역할을 하는지. 일단 그 전에 건전지를 어떻게 끼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인데요. 총 길이가 한 60cm쯤 됩니다. 흡입 파이프는 30mm쯤 되고요. 요 배출 파이프는 20mm. 요 배출 파이프의 길이도 한 60cm쯤 됩니다. 590mm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 제품은 간단한데 위쪽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. 파이프로 나중에 쓰신 다음에 여기다 걸어 쓰실 수 있도록 기름이 새지 말라고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거든요. 건전지를 끼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. 플러스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꽉 잠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. 부분 위에 닿게 잘 잠가주시는데, 꽉 잠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. 제가 이제 흡입량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실제로 지금 물을 담아왔습니다. 요만큼의 물이 있는데요. 양으로 치면 한 18리터, 19리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1분에 6리터라 했으니까 3분이 조금 지나면 될것 같아요. Go! 생각보다 빨아들이는 양이 많네요. 저는 1분에 6리터라고 해서 좀 더딜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말통 하나로 옮기는 게 얼마 걸리지가 않네요. 생각보다 빨아들이는 양이 좀 많습니다. 금액이 한 8,000원 조금 더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은 건전지형 기름 자바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